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사 짱조리 일당들은 몽골국에서 청나라 황제한테 바치는 공물을 강도질화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복했었는데 이 때마침 장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내리는 비를 꼬박 쳐맞으면서 온갖 고생이랑 개고생을 다 하면서 기다렸었는데요. 하지만 뭔 생뚱맞은 위이라는 마적대 놈들이 그걸 먼저 낚아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참지를 못하는데 뭐야 이 강호의 룰대로라면 임자 있는 먹잇감을 낚아채가는 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이가. 야들아 애들 그럼 모아라 전쟁이다. 짱조린이 노발대발하면서 빡쳐있는데 이 곁에서 있던 탕아후는 하하하하 하고 웃어대는 거였었는데요. 아우야 그 혹시 주주서 위를 그랬니? 어? 내 혼자서 절대로 뻥치는 게 아닌데 말이다. 니 잘 들어봐라. 내가 위기니? 에? 호랑이 대장군 탕아후가 아니겠니? 내 혼자서 그놈한테 척 찾아가면 어떨까? 에? 니 생각엔 어떨 것 같니? 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짱조린 하참 그거야 뭐 겁나 두들겨 맞고 쫓겨 나겠죠 뭐 라고 시끄럽다는 듯이 대답하는데요. 그러자 탕아훈 뭐 내가 그놈한테 처 맞는다고 에헤 지금 장난하니? 그 위라는 놈은 내한테 깍듯이 멘즈도 줘야 한다 이 말이다. 알아들었니? 내 앞에서 깍듯하게 무릎 꿇고 이 절을 하면서 내가 뭘 갖고 오라면 다 가져다 줄 거다. 니 믿니 못 믿니? 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자 짱조리는 어리둥절해 하는데요. 아니 형님 혹시 뭐 낯술이라도 하셨수? 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요. 그 위라는 놈은 칭막한 산책어와 펑링거도 별로 쓰게 안 보는 이 콧대 높은 놈이라는데 뭘 형님한테 저를 다 한다고? 됐어 형님의 그 헛소리 걷어치우고 흩어진 애들이나 모아봅시다 라고 짱조리는 또 귀찮으듯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어라? 요 놈들 봐라 내 탕알후가 너네 눈에는 그거밖에 안 되었니? 아이 되겠다 야 내 혼자서 찾아가서 이 일을 해결하는 건 너네 봐라. 짱징호야 너도 나를 따르지 말고 그냥 아지트에 남아있어라 들어? 내 말 한 필만 타고 가서 그 몽골 놈들한테서 빼앗은 공물을 다 가져오는 걸 한번 지켜봐라 이놈들아. 야짜 하고 탕알후는 이 혼자서 말을 타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자 이 멍해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이 남아있던 짱징호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짱징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 주주서 위인은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잃고 이 누나 두 명과 함께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위의 부모는 죽으면서 유산을 남긴 게 아니고 이 크나큰 빚만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 두 누나를 모두 다 기생집에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위인은 이 동네에서 밥이나 빌어먹으면서 거지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강호가 있기 마련이라고 그 거지 생활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힘이 없고 빽이 없으면 맨날 다른 거지 놈들한테 얻어 터지고 또 먹을 것도 다 빼앗긴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위인은 웬만한 놈이 아니었답니다. 담벼락은 짱조림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뒤지지 않았으며 이 덩치도 좋고 싸움 꽤나 했다고 하는데요. 맨날 싸움닭처럼 어디를 가나 싸움박질을 하고 다니니 이놈 주위에도 부하들이 한 놈, 두 놈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더니 나이 어린 위인은 어느덧 수십 명이 거지 무리를 이끄는 대가리로 되어 있었으며 이놈이 누굴 훔치라고 하면 이 우르르 몰려가서 훔쳐놓고 또 이놈이 누굴 때리라고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서 냅다 짓밟아놨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놈들은 여러 음식점들로부터 이 정기적으로 밥과 요리들을 강제로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집에서 이 내놓는 밥이 별로이면 밤에 가만히 찾아가서 불까지 확 질러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동네에서는 이미 아주 유명한 양아치 무리로 소문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 탕아후가 주인장인 뚜러판이 심부름으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었는데요. 탕아후는 또 탕아후답게 제일 좋은 술집에 척 앉아서 술 한잔 마시면서 비즈니스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갑자기 밑에 층에서 뚜까뚜까 쨍그랑 하고 뭘 깨부수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더니 또 와 하고 와짜찌끌 다투는 소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하여 심심해 난 탕아후가 이 담배 한 대를 쳐 붙이면서 이 위층의 계단에 쳐
턱 쥐댕기며 밑으로 내려다 보는데요. 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밑에는 100여 명이 쪼물 애기들이 도끼 눈을 부릅뜨고는 그 술집이 사람들을 밟아놓고 있는 거였었는데요. 그러다 탕하 후는 또 그게 재밌어서 계속하여 흥미진진하게 내려다 보면서 구경을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쪼물 애기들 중에서 이 대가리도 돼 보이는 놈이 올려다 보면서 이 탕하 후를 발견하고는 보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뭐 하하 이런 겁대가리 없는 어디놈의 자식들 봤나 이거. 무서울 게 없다 이거니. 이 탕하후 어른이 사람질하는 거 좀 배워줘야 되겠다 야. 탕하후는 옷소매를 거두면서 혼자서 척 내려가는데요. 그러자 몇몇 쪼물 애기들은 또 두목이 위한테 잘 보일라고 이 계단 위로 맞받아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쪼물 애기들은 쪼물 애기들이죠. 이 탕하후는 그 범이 아가리 같은 소나기로 제일 앞에 놈 확 들어다가 그대로 밑으로 확 내팽겨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자 밑에서 올라오던 놈들은 다들 그에 밀려서 이 계단으로 대굴대굴 떨어지는데요. 이어서 탕하후는 두 주먹을 부르쥐면서 이 놈들을 향해 퉁퉁 하고 답새기면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넘어진 놈들이 발목이나 팔목들을 이 끄드득끄드득 하면서 뿜찔러버리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이 나이 어린 쪼물 애기들은 바짝 얼어서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데요. 솔직히 웬만한 놈들은 이 탕하후의 덩치와 면상만 봐도 찔 얼 겠는데요. 하지만 이 어린 놈들이 그러한 상황까지 보고는 그 누가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어 탕하후는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그 거짓무리 대가리인 위 앞에까지 척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이 100여 명의 거짓대들이 다 두려워서 슬슬 피하는데 이 위 이놈은 혼자서 아무렇지도 않게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거였답니다. 이어 가까이 가서 보니 위 이놈은 이 생긴 것도 부리부리하게 잘생긴 게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너 몇 살이야? 라고 탕하후가 묻자 위인은 17살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 17살밖에 안 되었다고? 하하하하 이제 17살짜리밖에 안 된 코흘리게가 나이 탕하후 앞에서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서 있을 수 있다고? 니놈도 웬만한 놈은 아니구나. 근데 뭐하러 이러한 거지 생활을 하는 건데? 탕하후가 묻자 위인은 형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이 두 누나는 기생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에 들어선 거지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탕하고 뭐 내보고 형님이라고. 그래 한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이다 기억해라. 너희 이 쪼물 애기들도 다 해산시키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 니놈을 아주 큰 물에서 한번 놀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요. 네? 탕하후의 말 듣자 이 위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탕하후를 쳐다보는데요. 그 혹시 뉘신데 내보고 뭐 그만두라 큰 물에 데리고 간다 라는 거요 라고 묻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내 뉘긴 가고 내 그 칭막한 산지거위 제2 행동대장 탕하후다. 어떻게 있음하면 되니? 예? 그러자 위인은 이 두 눈이 바짝 빛나는데요. 탕하후요? 혹시 그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이 호랑이 등 뒤에 타고 다닌다는 호랑이 대장군 탕하후 맞습니까요? 됩니다. 되고 말고요. 영광입니다 형님. 위인은 냉큼 그 탕하후 앞에 이 저를 쾅쾅 하고 해댔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청소년들한테는 이 탕하후 같은 마적대 행동대장이 제일 멋있어 보였겠는데요. 그렇게 위인은 탕하후의 부하로 들어갔으며 이 탕하후가 친히 그한테 말을 타는 법도 배워주고 또 총을 쏘는 법도 배워줬다고 합니다. 위의 재간은 모두 다 탕하후가 전수해줬다고도 할 수가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같은 사람이 배워줘도 그 배우는 사람이 소질에 따라서 효과도 다르잖아요. 이 위인은 전부적인 소질을 타고났으며 하나를 배워주면 두 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배우는 속도는 다들 깜짝 놀랄 수준이었었는데요. 하지만 탕하후는 이 가끔씩 혼자서 멍해 앉아있는 그 위인을 발견하고는 무슨 일인가고 물었었는데요. 그러자 위인은 그 기생집에 팔려간 두 누이가 걱정되고 그리워서 그런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어 탕하후는 그래 그랬구나. 너희 누이면 다 내한테는 여동생이 아니겠니? 내가 너희 그 두 누이를 구해줄게 라고 하는데 탕하후는 자신이 아껴왔던 거금을 척 꺼내서 그 위 두 누이를 저 기생집에서 사왔다고 합니다. 네, 이만하면 이 탕하후는 위 귀인을 넘어서 목숨 바쳐서 충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요. 두 누이가 풀려난 걸 보자 위인은 그 두 누이를 부둥켜 안고는 이틀 동안은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문득 탕하후와
이러한 얘기를 꺼내는데요. 당황후 형님, 저 마적대 생활을 접고 우리 두 누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요. 그러다 탕아후는 대략 난처해 하는데요. 이 마적대라는 건 뭐 동네 축구 동아리도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껏 이놈을 배워주느라고 이 들인 시간이 얼마고 돈이 또 얼마입니까? 탕아후의 난처함을 눈치챈 위인은 자신이 다리 한쪽을 잘라서 내놓겠으니 빼달라고 하는데요. 마적대 조직에도 원래 이러한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조직에서 떠나겠으면 그 조직에서 다시 활약할 수 없는 처지 되어야 떠날 수가 있다는데요. 예를 들면 다리 한쪽이 없어서 더 이상 마적대를 할 수 없거나 뭐 그러한 처지요. 하지만 위의를 너무나도 아꼈던 탕아후는 이놈이 폐인이 되는 걸 눈뜨고 볼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이 위의를 그냥 조직에서 내보낸 거였었는데요. 이일 때문에 탕아후는 또 두로판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엄청난 돈까지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탕아후는 자신이 아우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달게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강호에서 나와서 두 누이와 오손도손 살겠다던 위 이놈은 그치 갑자기 자신이 조직을 결성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올리뛰고 내리뛰면서 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 속도가 아주 무서운 지경에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수백 명이 마적대로 발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뚜로파는 빡쳐나는데요. 뭐야 위 저놈 저거 강호에서 손 떼겠다고 하던 놈이 에? 나가자마자 우리 뒤통수를 치고 독립을 해? 저놈이 저러려고 나간 게구나 야 저런 고약한 놈을 봤나? 야들아 위 저놈이 더 크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라! 노발대발한 뚜로파는 당장에서 위의를 치라고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뚜로판한테 찾아온 거는 위의 그 어마어마한 뒷배경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놈들이었었는데요. 네, 위의 이놈은 칭막한 산제고가 무조건 자신을 칠 걸 예측하고는 먼저 그 일본 놈들한테 찾아가서 납작 엎드린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일본 놈 측에서도 당연히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한 거였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20살 좀 넘은 놈이 수백 명이 마적대를 이끄는 대가리로 되다니요. 이놈을 잘 배양시키면 이 나중에 청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주 좋은 앞잡이로 되겠죠. 하여 일본 놈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위의를 밀어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요청에 의하여 그 침막한 산지고로 찾아가서 야! 그 위의를 다치지 말고 좋게 좋게 지내라고 한 거였었는데요. 사실 침막한 산지고에서는 이 일본 놈들을 두려워까지는 안 했었는데 그렇다고 또 굳이 위의를 잡으려고 이 일본 놈들과 마찰을 만들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의는 침막한 산지고의 위협에서 벗어났었고 불과 몇 년 만에 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마적대를 일궈냈다고 합니다. 위의 영향력은 짱주얼린과 거의 동급이었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은 짱주얼린과 위의를 이 난세에서 두 최강 신흥 세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 모든 거는 어떻게 온 거죠? 네, 다 그 탕아후가 차곡차곡 쌓아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이 은인이며 귀인인 탕아후가 척 찾아가는데 위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어르신 어르신 하면서 그 몽골 놈들한테서 빼앗은 고물을 모두 다 토해내겠죠.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던 짱조리는 혀를 끌끌 차는데요. 탕아후 형님이 또 위한테도 그렇게나 많이 베풀었었군요. 사실은 나도 탕아후 형님을 알고서 이 마적의 길에 들어선 건데 그러면 탕아후 형님은 그건 마적대 메이커네요? 라고 하자 다들 하하하 하고 웃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의한테 찾아간 탕아후는 그냥 그렇게 좋게 좋게 공문을 받아왔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